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청아맘씨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은 타고난 사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, 큰 재물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여자의 사주 그런 특징 그런 좀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자들 네. 이 생년월일로 따진다고 보면은 3월생, 4월생, 5월생, 6월생, 9월생, 10월생 그 월로 태어났는데다가 또 이제 여 끝수가 예를 들어서 3월 16일생 뭐여 3월 7일생 이런 식으로 끝자가 7자가 들어가고 3월생이는데도 7자가 들어간 분들 또여 그리고 7자하고 11자가 들어가신 분들 뭐 3월 7일, 3월 27일, 뭐 3월 17일 이런 식으로 뭐여 4월 17일 뭐 이렇게 7자가 들어가고 아니면 11자가 들어간 사람들 뭐, 요, 5월 11일생, 뭐, 10월 11일생, 뭐, 요, 이런 식으로, 7자나 끝자가 여 생일로, 이제 요, 월달에 생일에 차고난 사람들이 의외로 재물복이 많아요. 재물복이 많고 재물운이 따라줘. 그래서 그러잖아. 아,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마르지 않아. 이거는 그 돈을 채워주는 거거든. 공돈이 생겨도 생겨. 부모가 용돈을 줘도 생기는 거고, 친구가 용돈을 줘도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, 쉽게 해서 사업을 하거나, 뭐를, 머리를 잘 굴려서 하면은, 큰 손재수는 보지는 않아요. 요런 띠분들이. 그리고 이 여자분들이 좀, 머리가 요, 좋아가지고 이제 그러거든. 근데 특히 이제 요 재산을 또 요, 많이 또 요, 가지고 있을 사주는, 여자로 본다고 하면은, 생일달로도 보지만, 띠로 보면은, 소띠, 돼지띠, 닭띠, 양띠 재물은 많습니다. 그냥 곳간에 재물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. 뭐 다른 분들도 뭐 재물은 갖다 이게 채우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에 타고난 재물의 운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는 거야. 그러면 뭐 나머지는 뭐 우리 운이 없어요? 그건 아니거든. 또 개중에 또 다른 분들은 또이 생일이 뭐 틀리고 그런다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은 부모 덕이 있는 사람이 있고. 그러나 이거는 평생의 재물의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뭐, 이 재물에 갖다 운이 없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.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또 내가 이거 좋은 직장, 머리가 좋아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, 그러면 거기서 또 재물이 운이 늘어나는 거고. 그러나 평생에 타고난 사주를 갖다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다고 이제 요 월수를 갖다 얘기한 것이 제가 이제 이본 이제 통학적으로 나온 것이고요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타고난 운은 누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나 그래도 내가 요 노력을 해서 곳간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력을 안 해갖고 힘든 사람도 있는 거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 그럼 그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거는 해결책을 다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재물의 운에 평생에 따르는 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.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다른 띠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게요. 예, 좋은 하루 되세요.